안녕하세요. 열펑키 머만드립니다. 오늘 우리 고객님 1차적인 시술을 위해서 모발 진단이 필요해요. 그래서 아쿠아 프로트네이를 가지고 10분 방치하고 나왔습니다. 자, 나오고 보니까 친수성 곱슬이에요. 거기에 탈색된 부분도 있고요. 네, 친수성 곱슬에 탈색된 모발이고 손상이 심해요. 근데 자, C컬펌을 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상태에서 손상이 심한 부분에는 아쿠아 프로트네이 세 펌프를 넣어서 도포합니다. 네, 이렇게.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은 손상은 있지만 약간 곱슬기가 있어서 친수성 곱슬기를 가지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C1에다 아쿠아 프로트네이 세 펌프를 넣었어요. C1은 강곱슬용이에요. pH 9.5짜리.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그냥 쭉 빗질 하겠습니다. 경계선을 두지 않습니다. 네. 자,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손상이 탈색이 돼서 심한 부분이 생겼어요. 그죠? 이 부분에는 C다 아쿠아 프로트네이 세 펌프를 믹스해서 도포하고 있어요. 자, 나머지 부분은 친수성 곱슬에 손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pH 9.5짜리 C1에다 아쿠아 프로트네이 세 펌프를 넣어서 도포하고 있습니다. 전처리가 없어요. 자, 경계선이 있죠? 여기 이 부분에서 어떻게 해요? 빗질로 쭉. 네. 자, 이렇게 하고 열처리 10분 하고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후에 2차 연화 들어가겠습니다. 네, 열처리 10분 했어요. 10분 하고 보겠습니다. 네, 어때요? 늘어지고 있죠? 네, 그래서 저는 다시 한번 피카의 C1, pH 9.5에요. 강곱슬 펌제를 도포하겠습니다. 거기에 파워하고 오일하고 믹스했어요.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네, 지금 탈색되고 손상된 모발이지만 저는 pH 9.5짜리 강곱슬 펌제를 도포하겠습니다. 네, 지금 탈색된 모발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그냥 걷어내는 것보다 한번 이렇게 살짝 펌제를, 신선한 펌제를 도포하셔가지고요. 이렇게 해서 살짝 걷어내주세요. 네, 이렇게. 그리고 다시 한번 도포하겠습니다. 신선한 환원제를 pH 9.5짜리에요. 네. 자, 어때요? 네, 단단해지고 있죠? 이게 지금 무너져야 되거든요. 자,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탈색된 모발이에요. 자, 다시 한번. 자, 이렇게 해서 자, 한번 이렇게 살짝 걷어내 주시고요. 자, 도포하겠습니다. 네. 자, 이 부분이 지금 탈색된 부분이면 얘가 녹아야 돼요. 근데 녹지가 않고 얘 단단해지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5분 방치한 후에 샴푸하고 깨끗이 헹구고 나서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네, 지금 트리플 연화까지 하고요. 깨끗이 헹구고 나왔습니다. 자, pH 9.5짜리로 했는데 어떠세요? 네, 단단하죠? 네, 연화는 이렇게 보셔야 돼요. 그래서 네, pH 9.5짜리로 강곱슬 펌제로 연화한 후에 지금 트리플 연화까지 다 하고 나왔습니다. 네, 깨끗이 헹구고 나왔거든요. 네, 수분 조절하고 와인딩 들어가. 네, 앞쪽에 제가 사이드 뱅을 하기 위해서 와인딩 들어가고 있습니다. 22mm예요. 22mm로. 네, 자, 피카는 봉이 기니까 하기 너무너무 쉬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앞쪽에 약간 C컬펌 식으로. 네, 이거를 만약에 볼륨 매직으로 이렇게 하신다 그러면 조금 힘들 거예요. 자, 우측에 먼저 구렛나루. 네, 우측에 구렛나루 22mm로 네, 가볍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수분 건조해 주시고요.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22mm로 하시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와요. 네, 자, 이렇게 하고 또 페이스라인 또 시작합니다. 네, 페이스라인 22mm. 자, 이렇게 잡으시고요. 피카는 봉이 기니까 이게 가능해요. 네,
자, 이 부분들은 우리가 대부분 페이스라인 쪽에는 어때요? 이 페이스라인 쪽으로 손상이 더 많으니까, 네, 같은 이쪽에서 같이 와인딩 들어갔을 때 이 부분이 또 경화되기 쉬워요.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좌측으로, 네, 좌측 또 그랜나루 해볼게요. 22mm 수분 조절 하시고요. 자, 피카에 이 22mm, 그러니까 피카는 봉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게 가능한 거예요. 네, 자, 이렇게 해서 빼고 페이스라인 또 해보겠습니다. 네, 좌측에 페이스라인 해보겠습니다. 22mm예요. 네, 우리가 손상이 많은 이 페이스라인 먼저, 네, 이렇게 디자인 해놓으시고 움직이시면, 네, 사이드뱅도 예쁘게 나오고, 예, 또 이 부분이 경화되는 걸 또 방지할 수 있겠죠. 예, 디자인, 네, 피카의 더블 뿌리 살리기죠. 예, 자, 더블로 뿌리를 살리면 훨씬 더 자연스럽고 예뻐요. 네, 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해서 빼셔도 뿌리는 많이 살아요. 하지만 저는 피카의 이 롱 아이롱 17mm를 가지고 더블로 살려볼게요. 자, 작은 반원이 생겨서 받쳐주고 다시 큰 아이롱으로 이렇게 하시면 단단하게 거기 뿌리가 많이 살아요. 그래서, 네, 저희 피카는 더블로 뿌리를 살립니다. 네, 이렇게 하시면 어때요? 되게 잘 살죠? 예,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네, 지금부터 디자인 아이롱 펌 들어가겠습니다. 이번에는 평상시에는 제가 세 파팅으로 나눠서 했는데요. 이번은 네 파팅으로 나눠서 디자인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좌측, 그러니까 우측, 그 다음에 백에는 두 개, 좌측 이렇게 해서 네 파팅으로 나누고요. 일단 우측 파트 네, 제가 두 판넬로 나눌게요. 두 판넬로 나눠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평상시에 했던 그 와인딩에서 약간 이제 디자인을 하면서 제가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그냥 말아서 예쁘게 나온다 이거보다는 저희가 그 모발의 흐름에 따라서 디자인에 따라서 약간씩 아이롱을 이렇게 디자인하면서 하시는 것도 괜찮겠죠. 예, 더 예쁘게 편안하게 나올 수 있도록, 예, 제가 해볼게요. 네, 지금 우측에, 네, 네. 자, 이렇게 한 바퀴 반 정도 와인딩 들어가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덮개 아이롱을 활용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네, 한 바퀴, 두 바퀴. 자, 22mm로 하고 있어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아이롱에서 수분이 건조대로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그럼 여기 이렇게 자유자재로 움직이죠?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판넬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네, 우측에 두 번째 판넬입니다. 네, 이렇게 다듬어 주시고요. 수분 건조 한번 하시고요. 그 다음에 쫙 한 바퀴 반 정도. 자, 여기서 조금 기다려 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네. 자, 이렇게 해서 수룩수룩 잘 들어가죠? 자, 이 상태에서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한번 돌릴까요? 네.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두 바퀴 돌려주세요. 자, 이 상태에서 살짝 다리면서 윤기를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네. 자, 두 바퀴 싹 돌리시고요. 너무 쉽죠? 너무 쉬워요. 자, 이렇게 해서 건조가 됐네요. 자, 내 앞으로 살짝 달렸다 놓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좌측, 네, 좌측도 두 판넬로 나눠서 제가 디자인하겠습니다. 자, 수분 조절을 해서 저는 폴레를 분사를 해줘요. 네, 그러면 수분 폭발도 안 일어나고 경화되지도 않고 컬은 탄력 있게 잘 나와요. 그래서 폴리 한번 분사하시면서, 네, 하시면 더 안정적으로 열펌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한 바퀴 반에서 그냥 와인딩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예, 피카는 첫 뜸이 없어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돌돌돌.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자, 수건 한번 건조해 주시고 다시 잡고 한 바퀴, 두 바퀴. 네, 이렇게 다려주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펼쳐주시는 거예요. 네, 자, 내 앞으로 살짝 당겼다 놓으세요. 빼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판넬 들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판넬입니다. 두 번째 판넬 22mm. 네, 전체적으로 지금 22mm로 제가 와인딩하고 있어요.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어요.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한 바퀴 손잡이를 잡아주시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 어떻게 해요? 돌돌돌. 자, 다시 한번 돌돌돌. 네. 요즘요, 아이롱이 이렇게 피카가 봉이 길잖아요. 그래서 아이롱이 굉장히 재밌어요. 네. 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백파트로. 네, 백파트입니다. 백파트는 네, 제가 이렇게 두 섹션으로 나눠서 하겠습니다. 예전에는 한 섹션으로 해서 그냥 다 올라갔는데요. 이번에는 약간 디자인을 할게요. 자, 두 섹션으로 나눠서 가운데로 해서 자, 밑에 첫 번째 판넬부터 시작할게요. 자, 두 개로 나눴습니다. 네. 이쪽도 깔끔하게 네, 제가 디자인을 하면서 한번 해볼게요. 그동안은 저희가 기본적인 와인딩이 됐다면 지금은 제가 머만들이 디자인을 하면서 하겠습니다. 네, 22mm 와인딩 우측입니다. 우측에 수분 건조하시고요. 자, 자, 이렇게 해서 뚝뚝뚝 하고 올라오면 계속 올라왔죠? 네. 자, 연예인 덮개를 덮어줄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자, 돌돌돌이에요. 한 바퀴, 두 바퀴. 됐죠? 살짝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 번. 한 바퀴, 두 바퀴. 자, 이렇게 하신 다음에, 자,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렇게. 피카의 봉이 길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활용해서 빨리 건조되도록 그래야 탄력이 더 붙어요. 자, 이렇게 해서 빼겠습니다. 좌측 들어갈 좌측도 백파트 좌측 첫 번째 판넬. 네,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조금 기다려 주셨다가 자, 자, 요즘에 그 열펌이 굉장히 재밌어진 게 그 시대의 흐름이 계속해서 탈색하고 염색하잖아요. 탈색하고 염색하면서 하는 이 머리들을 어떻게 결 개선을 하면서 할 건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공부들도 많이 하시게 되고. 근데 피카에 펌즈하고 이 롱아이롱만 있으면 네, 쉬워요. 쉽게 쉽게 하자고요.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판넬 끝났습니다. 두 번째 판넬. 네, 백파트의 두 번째 판넬입니다. 자, 수분 한번 이렇게 해서 끝까지 건조해 주시고요. 자, 여기서 와인딩이에요. 조금 기다려 주세요. 네. 자, 빗하고 이 부분이 수분이 건조가 되면 빗하고 머리카락 사이로 머리카락이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네, 이렇게. 그죠? 근데 제가 디자인을 하다 보니까 여기도 끝이 있고 여기도 끝이 있어요. 그러면 빨리 빼려고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뜸을 들이시면서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됐죠? 네, 이 상태에서 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자, 다려주시고요. 돌돌돌 하겠습니다. 자, 네, 네, 이렇게 해서 덮개 아이롱이 있으니까 22mm가 됐던 32mm가 됐던 너무너무 잘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오, 네, 이렇게 하겠습니다. 좌측 백파트의 좌측이에요. 좌측인데 좌측의 두 번째 판넬이겠죠? 네, 자, 수분 건조 한번 해주시고요. 네, 자, 이 상태에서 와인딩. 야, 여기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이 상태에서 네,
어때요? 톡톡톡 잘 튀어 올라오죠? 네, 이렇게 해서 네, 끝까지 네, 마인딩 됐습니다. 자, 접어주시고요. 다려주시고요. 한 바퀴, 두 바퀴. 자, 다려주시고요. 오, 이렇게 많이 올라오죠? 한 바퀴, 두 바퀴. 됐습니다. 싹 다려주시고요. 다시 한 번, 네. 이렇게 펼쳐주세요. 그리고, 자, 네, 앞으로 당겼다 놓으세요. 이렇게 빼시면 되겠습니다. 예, 세 번째, 네, 백포트의 세 번째 마지막 판넬이겠죠? 우측의 마지막 판넬. 네. 자, 22mm. 자, 이렇게 하시고요. 빗을 아이롱에다 딱 붙이세요. 이 상태에서, 네, 조금 기다려주시는 거예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네. 그래서 톡톡톡 하고 올라오죠. 잘 올라와요. 네, 이렇게 해서 끝까지 네, 다 들어갔어요. 끝이 다 들어가면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여기서 한번 손잡이를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은 뭐 한 바퀴다 두 바퀴다가 아니라 제가 디자인을 하는 거예요. 예, 디자인 펌을 해드리고 있는 거거든요. 네, 자, 아이롱에 어떤 묘미가 나올지 우리 한번 지켜보자고요. 네, 자, 됐습니다. 이 상태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이렇게 피카는 봉이 기니까 이 긴 열 면적을 위해서 열을 활용해서 빨리 건조되게, 예, 빨리 또 건조가 돼야 예, 더 컬이 탄력있게 잘 나와요. 네, 이렇게 해서 우측은 마무리하겠습니다. 좌측 마지막 세 번째 판넬인데요. 폴리를 분사했어요. 예, 수분 조절을 위해서 폴리 분사하시고요. 빗질 곱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네, 22mm. 자, 수분 건조하시고요.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해볼까요? 수분 건조하시고요. 자, 여기서, 네, 빗을 아이롱에 딱 붙이세요. 그 다음에 조금 기다려주세요.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잘 올라오죠? 네. 자, 끝이 다 들어갔습니다. 연예인 덮개를 덮어주시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싹 다려주시고요. 딱 잡으신 다음에 손잡이를 한번 돌려주세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다려주기.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두 바퀴 돌려주기예요. 됐죠? 자, 놓으시고. 자, 두 바퀴 됐어요. 피카는 봉이 길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롱 하는 시간이 길다. 와인딩 하는 시간이 길다. 고정관념 깨주세요. 빨리 와인딩이 끝나요. 자, 이렇게 해서 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자, 우측에 하나, 둘, 좌측에 하나, 둘, 네 개요.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한 개로 해서 와인딩 끝났습니다. 네, 중화 후에 하이 프로틴 샴푸로 해서 단백질 샴푸로 샴푸하고 나온 모습이에요. 그리고 타올로 물기만 조절했거든요. 어때요? 네, 수분 제거했더니 C컬이 굉장히 예쁘게 잘 나왔어요. 예, 탈색된 모발이거든요. 예, 완전 건조하고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따뜻한 바람, 찬 바람 교차해서 완전 건조하겠습니다. 네, 거의 다 건조가 된 것 같아요. 네. 자, 이렇게 건조하신 다음에 네, 한번 펼쳐볼게요. 자, C컬 펌으로 해서 제가 했거든요. 네. 오, 예쁘네요. 아름답네요. 네, 이렇게 해서 또 네, 보시면 어때요? 탄력있게 잘 나왔죠? 네. 예쁘죠? 예, C컬입니다. 22mm로 한 C컬. 네, 이렇게 해서 마무리하고 또 예쁜 사진 올려드릴게요.